웨더링 참고용 사진들입니다. 제가 2018년 사천 에어쇼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. 잘 보시면 치핑할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게 사람이 손이 닿는 부분은 아주 많이 도료가 까져 있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고요. 또 여러 부분에서 치핑이 필요한 부분들이 보입니다. 저기 층이 다양하게 보이는 거는 하도부터 중간층 그리고 마지막 층 다양하게 칠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색으로 나오는데요. 저것까지는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료가 까여서 날아간 부분 그리고 꼬질꼬질하게 때가 낀 부분 요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사진을 이렇게 다시 제가 보다 보니까 아카데미에서 몇몇 부분은 빼버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저 부분은 아마 뭐 애프터마켓 업체에서 또 수정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보니까 특히 날개 끝 그리고 동체 꼬리 부분에 저렇게 무슨 비행등 말고도 다른 센서들이 달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진 것도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. 세 개의 기체 중에 하나는 저런 식으로 인형을 등장시킬 겁니다. 제가 인형의 모델이 될 생각입니다.